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4일 입춘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6시 40분. 6시 40분이고요. 지금 저는 와이프를 모시러 갑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도 되는데 오늘은 불금이에요. 불금입니다. 불금임. 그래서 지금 52분 걸린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1시간 반도 걸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확한 건 아니에요. 좌회전 차선이 한 차선이기 때문에 1차로로 들어가든지 2차로로 들어가든지 3차로로 들어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상관은 없는데 사고는 나지 말아야겠죠. 저는 온도를 20도에 5도로 해놨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고 지금 업로드를 시켜놨는데 아마 도착할 때쯤에는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운전 영상을 작년 2월달 정도에 하고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월달에 제가 전기차 포털을 끌었거든요. 전기차 포털을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너무 큽니다. 주유량은 3칸, 10칸 정도, 9칸인가? 8칸인가? 되게 애매해요. 8칸 주유량 3칸. 뒤에 쫓아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빨리 갈 필요가 없죠. 지금 32분, 지금으로부터 50분, 50분 만에 간다고 하는데 여기도 빨간불 초록불이 됐습니다. 지금 40이 안되기 때문에 살살 가속페달. 넷플릭스에서 공고가 떴네요. 광고. 뭐가 절찬 스트리밍 중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안 막히네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날은 와이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거든요. 너무 차가 막히니까 1시간 반 걸려서 갔다가 4-50분 걸려서 집에 오면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경로가 아까 2.2km에서 좌회전이었는데 5.7km 좌회전으로 팍 늘어났어요. 저게 신호등이 빨간불이네요. 어차피 저 렉스턴과 만나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신호등이 다시 초록불이 됐습니다. 저기 고속방지턱 보이죠? 꿀렁 하는 거. 야간에는 고속도로면 괜찮은데 이런 국도 좁은 길에서는 시골길이에요. 되게 안성이 생각보다 시골입니다. 물론 이 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용인에 있었고 광명에 있었는데
안성에 오니 이 길은 이 길이 시골이 안성이 시골이라기보다 이 길이 약간 시골길이에요. 약간 예전에 제가 살았던 시흥시가 있거든요.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느낌도 나요. 저렇게 마주오는 차량이 라이트가 좀 세면 쳐다를 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인스타에 오늘 제가 저기 뭐야 그걸 남겼거든요. 아이맥 수리를 했다. 이제 난 간다. 이런 시골길에서는 하이빔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속방지턱이 보여요. 그리고 좀 안전하죠. 여기 너무 가로등이 좀 없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렇게 앞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는 하이빔을 좀 내려줘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고속방지턱입니다. 제가 지금 40km 이상, 지금 50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저기 있다. 여차하면 꽝 하거든요. 표지판을 잘 보면 대단해요. 제 뒤에 차가 바짝 붙었네요. 마지막 차량이 끝나면 없어지면 하이빔을 킵니다. 고속방지턱. 오, 여기 있네. 오, 스무스하게. 이러다가 그거 되는 거예요. 급 감속. 하로. 물론 좋은 차들은 30, 40으로 막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원래 와이프는 출퇴근할 때 고속도로로 갔다가 고속도로로 오거든요. 그런데 통행료가 한번 갈 때 2,400원, 올 때 2,300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데려왔다 데려오기를 2,300원 곱하기 4 하면 9,200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차니까 반값이죠. 9,200원에 반값이면 4,600원입니다. 물론 4,600원이면 4,600원. 근데 이제 제가 저 혼자 갈 때는 국도로, 혼자 올 때도 국도로, 거리는 똑같거든요. 그러면 2,300원을 아끼는 거예요. 2,300원이면 휘발유값 2리터 가까이 되거든요. 얘가 지금 연비가 16km면 32km는 갈 수 있는 기름값인 거죠. 그거 계산 안 할 정도로 수입이 좀 생겨야 좋은데 아직은 그런 걸 걱정해야 됩니다. 아, 제가 저녁을 안 먹고 나왔어요. 제가 바쁘게 움직이느라. 2k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시간은 6시 49분. 요즘 해가 5시 59분 이 정도에 지거든요. 이제 점점 해지는 시간.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은 해 있는 시간과 해 저문 시간이 같아요. 반반, 12시간. 그러니까 오늘 그런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좀 알아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6시에 해가 지면
해가 점점 이제 지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여기 고속방지턱이 있다고. 과속방지턱 35로 넘었습니다. 1.2km 앞에서 좌회전이고요. 저는 보통 혼자 이렇게 갈 때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가거든요. 하이빔. 28km를 더 갑니다. 더 가야 우리 와이프를 데려올 수 있어요. 360m, 335m. 좀 있으면 교차로가 나오거든요. 사거리.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입니다. 앞에서 회전 교차로 지금 고속도로는 엄청 막히더라고요. 10km로 밟아줘야죠. 그러기엔 앞차들이 느리죠. 저도 뭐 낮에는 60km 밟아도 상관이 없는데, 아 저는 과속방지턱을 꽝 세게 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3.1운동 항쟁의 구장 양성면. 여기가 그런 역사가 있나봐요. 그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3.1운동 박물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아직 저희 아들 딸들이 독립이 뭔지 전쟁이 뭔지 알 수 없죠. 오늘 저녁쯤에 한 5시쯤에는 눈이 살짝 오던데, 지나가는 비처럼 지나가는 눈이었나봐요. 회전교차로를 지났고 또다시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130m. 저 트럭처럼 약간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산을 넘어요. 수방차네. 저는 지금 핸들은 CT모드입니다. CT모드.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2차로예요. 내려오는 차들은 1차로고 차로가 하나입니다. 뭐가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앞 차선이 두 개인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강원도 운전 같이 하면 좀 편하죠. 두 차선을 넘나들면서 크게 도는 거. 이쪽 원두를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이 차는 진짜 깜깜하네요. 700m 앞에서 우회전이기 때문에 이런 차는 빨리 제껴줘야 돼요. 자. 존재감 확실하게
하이빔으로 주고요. 오, 라이트가 차 두 대처럼 보이네요. 42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제 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그 정확히 앞 뒤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 넘나드는 운전 조금 안전한 운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막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오는 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들이 나타나면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산타나 산타나 레스토랑트 레스토랑트 한번 언제 갈 일이 있을지. 오, 뒤에 차량이 나타났어요. 저 차는 제가 봤을 때 좀 성격이 급한 차 같습니다. 왜냐면 제 뒤에서 온 차인데 저 차가 오는 그 느낌을 아예 못 받았거든요. 갑자기 훅 나타나니까 저 차는 빨리 가는 빨리 달려온 거죠.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저를 언제든지 제끼고 싶어 할 텐데 여유가 없죠. 2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저는 날씨도 지금 보세요. 영하 5도예요. 길이 얼었거든요. 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리다가 꼬라박죠. 꼬라박는다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쓰네. 곤두박질. 오, 귀가 멍멍해졌어요. 멍멍. 뒤에 차량이 많이 달라붙는데 어쩌겠어요. 나도 가라고 하고 싶지만 양보해줄 데가 없네요. 자, 저는 살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지금 50km인데 1.4km 앞에. 그래도 여기는 과속방지턱이 없기 때문에 줄여줘야 됐겠죠? 제 목소리가 좀 작아졌나요? 계속 떠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빨라. 지금 60km가 넘었어. 고속방지턱인데요. 어느 게 진짜인지. 얘는 가짜.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시간이 7시 30분으로 줄었어요. 자, 여기서는 좀 속도를 줄여줘야 교차로죠. 여기서 우회전 3.8km 갑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엄청 막혔어요. 저기 고속방지턱이 보입니다. 과속방지턱 3.6km. 교차는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잘 했고요. 자, 앞에 조그만 차량 경차 같아요. 저랑 같은 경차. 자, 만납니다. 제가 좀 빨라요. 175m 앞에서 과속방지턱이 있네요. 저건가 봐요. 저는 여기서 브레이크로 10까지 낮췄습니다. 이것도 가짜. 오늘 과속방지턱에 테러는 당하지 않았어요.
꽝! 이거 있죠? 만족입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하이빔 쏘지만 저 차가 제 앞에 올 때는 하이빔을 꺼주죠. 하이빔을 껐다 켰다 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긴 하지만 안전을 생각하면 그 귀찮음도. 요즘 나오는 차량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이빔을 켰는데 마주오는 차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알아서 눈을 깔아주는, 하이빔을 깔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자, 2.4km 앞에서 회전교차로인데 12시 방향으로 진입, 진출하네. 진출. 어? 뭐야? 아, 이런. 아이러니. 자, 기아 모닝. 쟤는 좀 저보다 심하게 과속방지 턱을 넘은 것 같아요. 자, 연비는 15.8km. 주유등이 오늘 여기 왔다갔다 할 때만 해도 계속 불이 세 칸이었는데 지금 두 칸이네요. 저희 와이프는 내일 친구들과 약속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좀 급하게 나갈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이라 오늘 집에 들어가면서 주유를 해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시 29분 도착. 지난번에 왜 막힌 거지? 그리고 오늘은 왜 안 막히는 거고? 눈이 옵니다. 눈이 보이죠? 눈이 와요. 눈이 오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 급가속 이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과속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눈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자, 1.4km 앞에서 과속방지턱 있다네요. 네, 이건 좀 약간 스무스한 것 같아요. 40으로 건너도 40이 조금 넘는 속도였는데 지금 온도가 4.5도래요. 영하 4.5도. 오토를 켜면 에어컨이 켜지네. 허허. 여기도 스무스한. 이런 과속방지턱은 좋지 않나요?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게. 889m. 여기도 약간 꿀렁이 있나 보네. 30km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400m 남았습니다. 400m 남았다 하더라도 여기는 스쿨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속도를 내야지, 그러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자, 저는 30km입니다. 회전교차로 해서 12시 방향. 휘발유 가격이 1695원, 1700원에 가깝네요. 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럭이
무섭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 뒤에 아무도 없네요. 아까 저를 막 무섭게 쫓아오던 차가 없어졌네. 오, 오늘은 왜 차가 없지? 신기하구만. 1.6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엄청 막혔어요. 저기 신호등이 빨간불인가봐요. 여기서 발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 할타 할타 복권방 할타는 뭐지? 제가 모르는 언어입니다. 모르는 세계죠. 제가 복권방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까지 복권을 5번 사봤을까요? 복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서. 얼마 전에 처제가 복권을 샀는데 로또 5만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골길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지나면 도시고속도로를 달려요. 신나게 달립니다. 700m 남았기 때문에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 가서 저 트럭을 앞지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금방입니다. 600m 160 내다가 급하게 또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제일. 눈이 오지? 제가 지금 이제 타는 도로에서는 왠지 70도로거든요. 괜히 막 더 밟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속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 차도 급하게 끼어들겠네요. 얌생 얌생. 어? 지금 켜진 건가? 70? 어? 켜졌네? 다시 켜지나? 제 뒤에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게 뭐야?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 아니지? 스포티지. 잠깐만, 쟤네가 우선이죠? 자, 빨리 들어와요. 자, 여기서부터는 CT 모드를 끕니다. 핸들을 좀 무겁게. 좀 약간 고속 모드죠, 고속. 고속 주행할 때는 핸들을 조금만 움직여도 차선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CT 모드를 끕니다. 핸들은 무거우면 좋은 것 같아요. 안전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80도로입니다. 자, 달립니다. 달립니다. 제 뒤에 차들도 저는 지금 70이고 그런데 뒤에서 차가 오고 있어요. 성격 급한 차들은 이제 눈에 띄죠. 저는 적당하게. 제 앞차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야 하지만 이 차는 지금 80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껴야죠. 이런 차들은 제껴야 됩니다. 제껴야 되는데 뒤에 차들이 진짜 무섭게 달려와요. 제 뒤에 차는 왜 하이빔을 쏘는 거 없지? 기분 나쁘게. 자,
7.6km. 오, 7시 27분. 오늘 되게 일찍 도착하네. 집에서 더 있다 와도 됐네. 오늘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 이상하게 차가 없네요. 오늘 쉬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80km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는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는으로 인해서 80을 맞추는 거죠. 즉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는 없어요. 아, 저 포터가 되게 신경 쓰이네. 라이트가 너무 세가지고 짱나죠, 짱나. 보이시죠, 여기로. 저런 차들은 도망가야 돼. 앞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하이빔을 켜주는 게 좋아요. 단, 앞차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5.7km. 그리고 쭉쭉쭉. 5.5 더하기 3.4 하면은 9km죠. 9km를 쭉 가는 거였죠. 낙석 주의, 낙석. 돌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70도로인가 봐요. 70도로. 저는 90. 내비게이션 상으로 87, 88.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 차가 합류하죠. 70km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발만 떼어줘도 70km 금방 내려옵니다. 자, 됐죠. 합치면 정리 되는. 자, 이제 또 달립니다. 저는 근데 이런 안전이 보장된 데서만 한 1-20% 정도 더 밟는 거예요. 지금 84니까 20% 더 밟는 거죠. 7시 27분 도착. 와이프가 7시 40분쯤 끝나거든요. 7시 40분에서 8시 사이. 굳이 1차선을 굳이 이렇게 막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차가 이렇게 여유 있을 땐 2차로 달리는 게 안전합니다. 2차로가 훨씬 안전해요. 제 손을 이렇게 올리면 내비게이션에 핸드폰에 한 요 정도를 좀 속도계라던가 이런 걸 좀 가리네요. 그래서 자, 저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7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1.6km 앞에 있네요. 좀만 더 가다가 여기 이곳은 동탄인 것 같습니다. 동부대로, 동부대로. 지금 도로가 화성시 동탄 7동이라고 하네요. 화성시 동탄 7동. 동탄에 아는 형님이 사시는데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다리 목발을 벗어내고 나면 그때 가야겠어요. 지금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불편하거든요. 300m 앞에서
하루 12분만 운전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터널을 만났고요. 3.4km 앞에서 또 터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km 앞에서 유턴. 자, 속력을 많이 냈죠. 100km 가까이 되는데. 앞에는 차량 뒷공문이 차량 뭔가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차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뒤에도 차량이 빨리 오는 차가 있네요. 가세요. 또 저보다 빠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아우토반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그렇게 아우토반은 진짜 빠르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우, 네가 아우토반을 알아?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뒤에 하이빔을 킨 멋쟁이 차량인가 봐요. 짱나게 하이빔을 켰어요. 저런 차량은 저도 모르게 막 하이빔을 쓰고 싶어요. QM6. 좀 자기도 당해봐야지. 왜 브레이크를 막을까? 갈 거면 가지. 내 앞에 왔으면 좋겠다. 하이빔을 껐습니다. 제 뒤에도 또 빨리 오는 차가 있네요. 뭔가 터널에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터널은 뭔가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서 가보는 게 좋아요.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아, 여기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앞으로 그만해봐. 이제 3.4km 앞에서 유턴입니다. 7시 26분까지 떨어졌네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겁이 많은 건지 아무튼 좀 조심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좀 밟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회전. 제 뒤에도 빠른 차량이 나타났거든요. 저보다 빨리 갈 거기 때문에 양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579-1702 차량 앞으로 제가 끼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 뒤차가 지금 막 빠르게 오진 않네요. 여기 있어요. 1.9km 남았습니다.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 과속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호등도 없고 근데 막히면 좀 그런데 막힐 땐 참 좋아요. 1.5km 앞에서 유턴. 7시 26분. 오늘처럼 차가 안 막히면 매일 데리고 오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아이들이 문제죠, 아이들. 자, 1.1km 앞에서 유턴입니다. 이제 저는 1차로로 주행합니다. 제 뒤에 차량이 왜 쌍라이트를 켜지? 왜 저러는 거야? 브레이크 등이라도 고장났나 내가. 왜 그러지? 자, 5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앵간히 줄여줘야죠. 여기서부터 속도 제한 60입니다 자, 저는 300m 앞에서 유턴이고요.
아우 저 하이빔 키보드 애들 정말 얄미워 죽겠다. 전 여기서 유턴입니다. 너무 미리 들어가면 저 뿔럭뿔럭한 게 있어가지고 별로야. 자, 유턴 신호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CT로, CT 모드로 들어갑니다. 핸들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유턴 했고요. 유턴! 네! 이제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7시 25분 도착이라고 하네요. 45분 만에. 이야, 45분 만에 왔어요. 전 여기서 좌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쟤는 왜 저기까지 나가 있을까요? 신호 위반하고 싶나? 신호 위반하고 싶은 차량이에요. 똥이 마려운가? 이 기름으로는 137km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제 뒤에 차량이 한 대, 두 대. 모더를 저렇게 앞으로 갔는지. 제가 주유를 할걸 그랬네. 와이프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차라리 이 기다리는 시간에 주유를 하고 만나면 참 지혜로운 남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15분 주유하고 올까. 파킹이었네. 여기 주유소가 있으면 참 좋은데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와이프 데리러 보라동에 왔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자, 버스가 들어옵니다.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죠. 비보호 좌회전. 녹색 불에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감김가 닭강정. 아, 이런 거. 부식거리 괜찮은데.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바이바이.